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떤 통화가 사용되나? 뭐 전화통화 얘기하는 거야? 야, 다현이한테 물어봐봐. 그래, 나도 몰라. 그러니까 원래 몰랐잖아. 힌트를 얻어야지 가만히 있어. 알았어. 다현이가 진두지 해라. 첫 글자 알려줘요. 미안, 나 한 글자예요. 아, 근데 잠깐만. 웃기려고 하지 마, 진짜. 그래. 아, 오케이. 아, 언니 웃기려고 하지 마. 나도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몰라. 진짜 몰라. 2부가 시작됐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쇼처럼 한번 2부로 이렇게. 무슨 쇼요? 오프라 윈프리 쇼요. 오프라 윈프리는 안 해요? 아,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식 바싹 하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누구 나왔어요? 외국인 분들 나오셨겠죠. 어쨌든 영어 쓰시는 분들이 나오셨을 것 같고.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어를 공부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저 눈높이 영어 했었어요. 진짜로? 네. 아, 근데 그거 얘기하면 눈높이한테 피가 가요. 죄송합니다, 눈높이 씨. 아, 왜냐면 눈높이 영어가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거잖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아니, 왜냐면 내가 사실은 개명을 했잖아. 은미에서 윤서로 개명을 한 건데. 이제 개명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개그맨 분이 내 인스타 아이디를 캡처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왜? 이랬더니 한윤서 아니냐? 내가 이랬는데 한윤수로 돼 있더라고. 어머. 아, 영어가. SU가 서 아니야? 윤서. SEO잖아요. 요즘 언니 한윤서 이름 영어로 이렇게 검색만 해도 영어 이름이 나오는데. 나와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당당해.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S 너! 너도 무식하잖아! 이래서 이경규 선배님이 한 말이 있어요. 멍청이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나는 멍청이.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육회랑 계란찜. 이번에는 이제 순두부 라면이 왔어요. 우! 너무 맛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모르. 너무 맛있지. 진짜 맛있어. 그래,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 이거 우삼겹 추가해가지고 맛있다 더. 랄랄랄라. 이거 언니 나 궁금해. 근데 진짜 굴 안 치고 이거 약간 언니 취기 오를 때부터 하는 거거든. 예림아, 취하기 시작하면 랄랄랄라 이거 시작한다니까. 진짜로? 진짜. 저거 약간 소름 끼치는 모먼트야. 무섭다. 언니가 얼굴색이 별로 안 변하니까. 아니, 나 안 취했어. 오늘 안 취했어. 아니, 그냥 무섭다고. 무서워하지 마, 다현아. 널 해치지 않아. 그게 더 무서워. 차라리 해쳐. 그거 알지? 선배들한테 혼날 때. 아, 씨, 차라리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 두 시간 동안 잔소리하는 선배가 더 싫은 거 알아? 근데 옛날에 어떤 선배가 진짜 나를 혼냈어. 근데 말귀 못 알아들어서 됐다 말 말자 갔잖아, 그냥. 근데 그걸 5년 뒤에 들었는데 선배는 나를 혼냈는데 나는 안 혼났다 생각하고 있어. 와, 와, 저게 더 싫어, 와! 와, 언니. 우리가 저 언니 싫어해도 저 언니 눈치 못 챌 것 같아. 싫어해도 저 언니 눈치 못 챌 것 같아. 진짜로. 어떻게 순수하다 언니 진짜. 언니 내 손녀야. 피와. 자,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죠? 저희가 PPL이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게 들어왔죠? 너무나 고급진 게 들어왔잖아요. 너무나 고급진 성인용품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자기 위로용품. 이거는 1번. 버드남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요게 흡입과 진동이 동시에 돼요. 우와. 블랙홀 마냥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빨려 들어간다는 건 뭐죠? 흡입. 따라하지 마! 그 느낌이에요. 네. 그곳에 이거를 느끼게 해주면 정말 여성분들이 오르가즘. 오르가즘. 홍콩. 가본 적 있어요? 가보고 싶어요. 야, 갑자기 슬프다, 너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은 이것 때문에 갈 거야. 이게 들어와서 네가 안 가봤구나. 이게 들어와서 안 가봤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간 거야, 일부러. 이거 들고 그 광고처럼 한번 해. 나는 너와 함께라면 지구 끝까지다. 이런 느낌이지. 얘만 혼자니까. 오늘 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아이, fly to Hong Kong.
예. 너무 잘한다. 흡입과 진동 일석이조. 버드나미. 자, 2번은요. 유다현 씨께서. 왜냐? 아까 유다현 씨가 굉장히 탐내했어요. 그러니까요. 핫 오토버스. 아, 이거는 남성 중요하게 페니스에 끼고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클리토리스를 자극을 해서 커플 섹스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진동이 언니 진동 완전 왔어요. 우와. 근데 봐봐. 이거는 여기 소리가 나. 와, 뭐야? 진동이 진짜 세다. 산 낙지 마냥 그냥. 누가 봐도 올챙이 느낌 나지 않아? 그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멀티플레이 하시고. 네, 멀티플레이가.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 이거 봐보세요. 남성분 혼자서 이제 쓰실 수 있는 건데 요새 이제 나이고 뭐 이거 떠나가지고 요새는 발기부전, 뭐 조루, 지루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거를 완화 치료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진짜요? 이게 혼자서 이렇게 딱 싸는 순간. 감싸주는 순간. 감싸주는 순간. 언니 진짜 다르다. 싸는 순간, 감싸주는 순간. 이게 단어가 엄청난 큰 차이네. 자, 그래서 이게 여자, 이게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기는, 이게 남자분이 즐길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3종 세트로 PPL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씩 가져가자.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렇게 만난 게 너무 또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일 만에 만났잖아. 유단 씨 좀 웃을게요. 웃을게요. 너무 좀 너무 행복해요. 네, 네, 좀 웃을게요. 이 술꾼에서 이어주는 억지 우정이지만. 아니야. 지금 좋아. 항동에서 언니 만나고 싶진 않지만 좋아. 그게 억지야. 그게 억지야. 난 우리 우정 위아. 아, 따로는 절대 안 봐 나를. 지금이 딱 좋아요. 멋지야. 맛있다. 그래서 원래 하이볼은 시원할 때 먹어야 돼. 진짜. 그리고 위스키가 원래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술이어서 여자한테는 위스키나 와인이 되게 좋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면 아랫배를 나오게 해주는 술? 둘 다인데. 너 혹시 내 아랫배 보고 얘기하는 거니 지금? 언니가 아까 여기 바지가 있는데 배 밑에 뭐가 있더라고. 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 바다 치지도 못하겠어 진짜 나와서.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거를 회차를 계속 거듭하면서 빡대가리 퀴즈를 정말 피디님한테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준비해 주시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서야 빡대. 준비를 해주셨어. 근데 나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언니들보다 똑똑해서 이 퀴즈를 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빡대가리 퀴즈를 내기에 앞서서 선서를 할게요. 아 진짜? 먼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 한윤서는, 나 유다현은, 나 유다현은, 나 한윤서는 너무 빡대가리 같은 모습이 나오더라도, 너무 빡대가리, 너무 빡대가리 같은 모습이 나오더라도 편집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와. 편집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편집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서. 진실되게 문제를 맞출 것을 선서합니다. 선사합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이제 문제를 맞출 것을 선서하고요. 저는요, 웃길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선서예요. 아, 진짜요? 다현이도 선서해야 돼. 웃길 생각 없음을 선서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선서 3개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장 베이직하고 이거 모르면 개빡대가리입니다. 자, 북한의 수도는 어딜까요? 북한의 수도는 어딜까요? 자, 이름 얘기하고. 아니야, 이름 얘기하고. 윤서 아니면 다현 얘기하고 얘기해 주세요. 나 방송에서 했어. 윤서. 평양. 정답, 정답. 내가 이거 방송에서 다. 내가 이거 방송에서 다 받았어. 다현 씨 모르 모른 거 아니죠? 아니 설마요. 몰랐어, 몰랐어. 아니 그래. 언니가 다 해. 다 해 먹어. 아, 너무 얄미하면. 아, 이거를. 아, 열받아. 왜 다현 씨도 했냐면 북한에 있는 산을 북한산이라고 했던 지난 방송이 떠올라가지고. 와, 진짜 열받아. 저는 웃길 생각 없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다음 할게요. 중국의 수도가 어딜까요? 해봐요 언니. 해 먼저 해. 넌 모르지? 나 알아. 난 갔다 왔어. 나도 갔다 왔어. 두 번 갔다 왔어 지금. 어딘데? 어딘데? 아, 조금 큰데 거기가 땅이. 아, 잠깐 갔다 왔는데 왜 헷갈리지? 중국의 수도요. 칭하오. 칭하오가 뭐야? 칭따오. 그냥 맥주 이름 말고요. 칭따오 맥주 이름 말고요. 너 맞춰봐. 베이징. 베이징. 아유, 이 언니 진짜. 야, 아유. 그래도 내가 이기고 있어. 해! 하라니까! 아, 그럼 변형미출 낼게요. 수도가 영어로 뭐예요? 아, 나 알아. 아, 수도 뭔데, 영어. 뭔데, 뭔데? 아, 뭔데? 맞춰도 돼? 맞춰도 돼, 맞춰도 돼. 센터. 아, 씨발. 와, 진짜 개무식하다, 진짜로. 왜? 수도는 센터. 중간에 있잖아. 언니는 진짜 약간 신박하게 무식해. 자, 그러면 수도는 캐피탈입니다, 영어로. 캐피탈입니다, 영어로. 그건 빚 아니야? 금융? 아, 씨. 진짜 나 처음 들어. 캐피탈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근데 캐피탈 이용하지 마세요. 이자 되게 세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건 좀 어려워요. 캐나다의 수도는? 이거 좀 어려워요. 아! 어디야 어디야. 사실 이거 봐. 유다현도 빡대가리였어 이거 진짜. 얘는 왜 고급진 척 맨날 했니? 나는 말을 안 했어 언니. 말해봐. 언니도 이미
고급스러워 보일 거야. 야, 나는 입을 담았는데 자꾸 캐 묻잖아, 니들이. 아니, 미안한데 캐나다 수도 아니, 뭐냐고. 아니, 캐나다 수도 어디냐고. 문제 되는 줄 알겠네. 모르니까. 자, 캐나다 수도 힌트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듣고 약간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오사카? 어? 사카? 사카. 다른 사카는 아닌데. 니가 돌았다 지금. 잠깐만, 어디 수도라고? 캐나다! 캐나다, 오? 오? 오로 시작해. 오타! 윤서! 오타 와! 어! 맞아? 어, 맞아. 언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유다야, 나한테 졌어. 자존심 상한다. 아니, 빡대가리네, 이거 진짜. 나 245등한테. 자. 내가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떤 통화가 사용되나? 뭐 전화통화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림이 저한테 침 뱉어요. 언니 미안. 야, 다현이한테 물어봐봐. 그래,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언니. 몰라되잖아. 힌트를 얻어야지 가만히 오케이, 있어. 알았어. 다현이가 진두지 해라. 첫 글자 알려줘요. 미안, 한 글자예요. 아, 근데 잠깐만. 웃기려고 하지 마, 진짜. 그래. 아, 오케이. 아, 언니 웃기려고 하지 마. 나도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몰라. 그럼 통화의 뜻을 알려줄 테니까 맞힐 수 있어? 일본에서 통화의 뜻? 어, 통화. 어, 돈. 그래서 화폐 단위가 뭐냐고. 아, 윤서. 엔. 어. 아, 너 진짜 괜찮아. 아, 내가. 어, 야, 뭐야 이거야. 뭐. 갑자기 구글책에 이색이 빵그라지. 언니 다 해. 야, 너. 괜찮아. 자, 그러면 좀 어렵게 갈게. 언니, 어렵게 갈게.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윤서. 어. 태조왕건. 오라고 했어. 저기 진짜 몰랐어. 한 잔에 언니 진짜 뿌듯하다. 저거 빡대가리 어떡해. 아, 괜찮아요. 아유. 언니 나 어떻게 이미지? 어? 언니 한 잔에 진짜 괜찮아. 언니 괜찮아. 아니, 나는 내가 아는 분야는 내가 잘 알고 모르는 분야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 평화 길다. 아, 괜찮아. 평화 길어. 자, 그럼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배조영. 다연하고 해. 아, 다연. 배조영. 정답. 배조영은 또 몰라? 또 몰라? 한 단계만 들어가면 바로 몰라버리네. 방송에 고정 질문들이 있는데 발해까지는 잘 안 가. 굵직한 거는 다 있는데 약간 디테일한 건 네가 좀 낫다. 자, 그러면은 유다연 씨가 유리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교육 퀴즈. 야, 이게 왜 나한테 유리해. 유리하죠. 남성의 이것은 날씨가 춥거나 긴장을 하면 오그라들고 더울 땐 늘어나서 열을 발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의 이름은? 정확한 명칭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고환 아니에요? 고환? 고환도 맞는데 그 이름을 불안. 아씨. 맞아?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 교육을 받을 때. 어. 아, 약간 음핵 이런 것처럼. 어. 아, 음낭. 어, 맞아요. 정답. 역시. 강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임기야? 대통령의 임기. 윤서.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와. 아니, 저기요. 어른은. 언니 약간 빨간색 입고 온 거 보니까 약간 저쪽이구나.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이제 지 무식한 건 들통나서 난 나라으로 보내려고 지금. 난 모르는 게 창피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는 번외로 제가 하나 낼게요. 모나리자 알죠? 응. 알죠? 눈썹 없잖아요. 눈썹 없는 모나리자의 작가가 누굴까요? 모나리자가 작가죠. 아, 진짜 짜증나서 패고 싶어. 진짜로. 패고 싶어. 진짜. 아니요. 작가잖아요. 모나리자는 작품 이름이잖아요. 그대는 모나리자. 그러니까 모나리자. 작가가 누구예요? 용필이? 아, 웃기게 없잖아. 아, 웃기게 없잖아. 개그 본능. 너 몰라. 아니, 나 진짜 얼마나 웃겼다 지금. 왜 이렇게 웃기려고 들어? 가만히 있어 그냥. 야, 죄송한데 작가 맞추시라고요. 피카소예요? 피카소 아니에요. 아는 작가 아무나 돼요. 윤기영 작가. 너 알잖아, 윤기영 씨. 아, 유민상 채널 작가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최근에 만난 작가가 윤기영 작가야. 여기서 힌트를 드릴게요. 과자 이름도 있어요. 에이스? 아, 진짜 에이스다. 아, 조승이 모르면서 또 인질을 하고 있어. 나는 다현에 이렇게 웃긴 사람이니까 처음 알았어. 진짜 너무 열받자. 아,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버 사바를 해가지고. 나한테만 질문해서 나만 들통이 난 거고. 근데 언니 옆에 모르는데 아~ 이렇게 했던 거야. 내가 얘기했죠. 여기 방송에서 난 얻어가는 게 많다고. 주변 모든 방송에서 다 나를 백치미 캐릭터로 하는데 여기 오니까 언니가 너무 무식해서 진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혼자 통통을 다 해주는 거야. 내가 똑똑하다고도 안 했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열받은 게 뭐냐면 여지껏 입을 닥치고 있었던 이유가 지 무식함과 들킬까봐잖아. 아니 나 그래도 대회비 정도는 아는데 그것만 알잖아. 정도가 아니 그것만 알잖아. 얘보단 많이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몰라. 야 나는 이게 진짜 너한테 서운한 거야. 뭔데? 왜 당연히 나만 무식하다 생각해서 왜 나만 공격했어? 아니 대회비 모르는 건 좀 충격이었어. 다현이 다 모르잖아 지금. 네 건 소문도 모르는 애야. 죄송한데 그 모나리자 작가 뭐냐고요. 다현 씨한테 물어봐. 아 그럼 힌트 드릴게요. 비치 비치 다빈치. 어 다빈치거든. 어 다빈치 다빈치 내 앞에 다섯 글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와 씨 이거 맞추는데 10분이 걸렸다. 와 야 예림아 15분. 아 미안. 근데 이 정도 다 줘서 맞추는 거면 이거 인정하니 안 하니? 아 인정하지 마. 괜찮아. 아 나 진짜 컬백 시킨 게 왜 자꾸 쿨한 척 하는 거야? 아니 괜찮아. 여기가 무식했는데 막 울면서 내가 오늘 무식했어. 언니 오늘 좀 없어 보여. 아니야 나. 죄송한데 이거 지식 싸움 하면은 싸울 것 같아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에요. 원래 무식한 애끼는 늘 싸웁니다. 제가 박소영이랑 윤여정이랑 방송할 때마다 머리까지 잡았어요. 왜 머리를 잡아? 왜냐면 언니 지금 애들은... 머리만 안 잡았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나 취했어. 달달달달달. 자 결과 발표합시다. 몇 대 몇이에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몇 대 몇? 13대 13이에요. 진짜로요? 아이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많이 맞췄어. 뭐야 동점이잖아.